윤석열 대통령 검찰 편중 논란에 반박하기를 법무위 정관계 진출이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? 법률인이 통치하는 게 법치가 아니라 법의 원칙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법치인데 법치는 완벽하고 올바른가? 그렇지 않아요. 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에 권력이고 권력 위에 마음이에요. 권력자 맘대로 하게 돼 법치를 강조하다 보고 왜 법을 만드는 게 권력이고 그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? 그거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하면서 내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갖다 댈 거 아닌가. 그래서 그거보다 더 정확한 정치는 민심 정치예요. 민심은 천심이야. 조화를 깰 때 뭐라고 얘기해요. 그리고 어떤 마음을 수치 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.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릴 때 얘기해요. 그걸 안 해줘서 지난 정권이 뺏긴 거야.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마이웨이 했고 계속 얘기해도 계속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고 이랬어요.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틀린 게 아니야. 그것도 살짝 말을 듣고 중도로 고쳤으면 괜찮을 걸 끝까지 그 원칙만 고집했단 말이지. 그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. 이번에도 지난번에 탈원전을 고집하다 망한 것처럼 이번에는 오직 반도체 이렇게 한 곳에 꽂히면 망하는 거야.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는 게 아니에요. 그걸 시행할 때 중도의 마음으로 적절히 균형과 견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도 경제부도 하면서 다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마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폭망이죠.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로 해서 다 대통령들이 저렇게 줄줄이 감옥에 가고 아픈 거야. 분명히 하늘의 뜻 마음을 존중해야 돼. 모든 민심을 살펴서 균형 깨지지 않았나 그걸 쳐다보고 그걸 살펴야 올바른 통치고 나중에 박수 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수 있어요.